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신축 건물이고 이제 지어진 지 1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제값 주고 샀다가 이제 반값에라도 팔고 싶은 건물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의 지식산업센터에는 평일 업무 시간임이 무색하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미 입점 지정 기간이 끝났지만 302개 호실 중 실제 입주가 된 곳은 10%가 채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마저도 직접 분양받은 사람들이거나 분양자들의 지인이 들어온 이라고 전했다. 준공 7개월이 지난 바로 옆 STV 지식산업센터도 현재 사정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10층에 있는 88개 호실 중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소규모 건설사 단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호실엔 인적 대신 임대매매문에 스티커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열어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는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건설 중이고 주변의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죄다 임대 중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부터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평택 고덕면 해창리에는 이러한 지산이 9곳에 달합니다. 평택 캠퍼스가 증설하면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이 입주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기대서 2020년부터 2021년 우후죽순 공급됐던 곳들입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수익률이 급감한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금 평택뿐 아니라 화성남양 주하남 고양 등 다른 수도권 지산도 공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 과잉으로 촉발된 공실 문제가 당분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월세 받을 수 있다고 투자를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지산 노비는 은퇴 자금 1억 원 정도의 은행 대출을 받아 무려 평택 고덕의 지산 5개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건 분양대행사는 계약금 10% 정도의 초기 자본만 있으면 호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임대료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계약을 권했죠. 그런데 미분양 금리 인상으로 당시 2%에서 3%대였던 대출 금리가 현재는 무려 6%대에서 7%대로 치솟았습니다. 수출 감소로 반도체 생산이 급감하며 부동산 수요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자 인근 임대료 시세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마저도 임차인을 찾지 못한 지산 노비는 당장 현재 이자만 360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산 노비는 이대로 가면 이자를 내지 못해 안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창리 인근의 한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분양받은 6개 호실을 한꺼번에 내놓겠다는 30대 여성도 있고 은퇴 후라 고정소득이 없다며 급매를 부탁하는 60대 부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50%까지 할인한 매물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팔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위치라도 좋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곳은 너무나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른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기흥, 화성, 수원사업장과 인접해 한때 분양가 프리미엄이 1,000만 원 넘게 붙기도 했던 화성 동탄,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강조됐던 하남미사, 그리고 서울 바로 옆에 붙어서 위치가 좋다는 고양 향동지구 지산에서도 계약금 포기 매물은 기본이고 분양가보다 매매가를 낮춘 마피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낼 여력이 없는 분양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급매물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급매물의 낮은 가격에 매매 거래가 몇 건 체결되긴 했지만 동탄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입지가 좋고 신축인 지산을 기준으로 봐도 입주율은 30% 미만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산 붐이 본격화된 것은 2020년부터 2021년 들어서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강도 높은 주택 규제로 투자처가 막히자 개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 매매가의 70%에 80%까지 은행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점, 양도세와 취득세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이러한 점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영끌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특히 지산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죠. 서울은 기존 동장이 멸실한 자리에만 지을 수 있어 공급에 한계가 있지만 수도권이라도 아직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해 대량 공급도 가능합니다.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런 위치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지산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 지자체들도 도시계획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인허가를 남발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새롭게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2014년 36곳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30곳,
2020년 139곳, 2021년 130곳 등 무려 3년 연속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장밋빛 희망에 기반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됐다는 점입니다. 지사는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이 된 측면이 큰 상황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깔리지도 않고 전철철도가 들어오지도 않은 허허벌판에 지산부터 짓다 보니 입주자로서는 구인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앞으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산 시장은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는 상황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1년 상반기 3,4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상반기 2,611건, 2023년 상반기 98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는 더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죠.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지산의 공실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는 1,517개인데 이 중 미착공 물량이 304개, 건축 중인 물량이 91개입니다. 2024년 현재도 앞으로도 공급될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출이죠. 본인이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서울 강남권도 사무실을 축소하는 분위기라 당분간은 신도시 지산이 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인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책임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 공실로 인한 슬럼화를 막으려면 결국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와 교통생활 인프라를 다지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투자한 투자자들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계속 그냥 세입자들만 기다리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빠르게 처리하고 팔아야 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운영을 할지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던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현재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호환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던 것이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한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서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곳. 해창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따른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며 지산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 지식산업센터는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률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5개, 6개씩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팔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경기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에서 슬로우다운 정책을 펼친 결과 이 동네에 들어온 기업이나 세입자들이 없는 상황이죠. 특히 삼성전자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 삼성전자 바로 앞에 지식산업센터도 비어있는 상황에서 2km나 떨어진 이곳의 지식산업센터까지 과연 세입자들이 들어올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나 다른 고덕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기간은 계속 길어질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5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졌지만 거의 대부분 공실인 상황입니다. 총 3천여 개의 호실 중 입주율이 1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실이 속출하는 상황에 금리까지 높아지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죠.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나온 지식산업센터 경매 매물은 평균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평균 42건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낙찰률은 26% 수준으로 전년 대비 4%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은 전년 75% 수준에서 올해 67%로 떨어졌죠. 고덕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3월까지 45개 나왔던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경매 매물은 2023년 3월 142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다는 투자자들은 지금 파산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한 개, 두 개씩 구매하지 않았죠. 한 부동산에서 만난 투자자는 자신과 세 딸이 4억 원이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2년 전 각자 분양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참겠는데 기약이 없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상황이라고 울먹였습니다. 결국 투자와 투기는 본인의 책임이기는 합니다.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본인이 얻는 것이고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들이 뒤가 없이 투자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무작정 잘 될 것이라고만 행복회로를 돌리고 돈도 없으면서 투자를 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자 엄청난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죽으려 하고 있고 매물로 내놓고 팔려고 하더라도 팔리지 않아서 죽으려 하고 있죠. 문제는 금리가 낮아지기까지는 당분간 높은 공실률을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이들의 매물을 사줘야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은행에 넣는 것이 더 이득인데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운 지식산업센터에 추억을 투자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과거 90%까지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며 투기 바람이 불던 것이 최근 엄청나게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주업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들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